이제 218쪽 명서입니다. 서를 밝힌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제 점을 뽑는 거예요, 시집대로. 의수 지원의 삼천양지라 연이 극지에 오심내비랍 시왈대연이니 허일무위코 기위용자는 사십구시람 신수평분하야치우어괴라 치우일시하야괴좌수지하고 내이우수로 설좌지책이라 사사지여의 귀지우르기라 초륵좌수하니 무명지간이라 좌체구설의 장지시안이라 재륵지기를 통쾌지선이라 불오즉군이 시위일변이라 지차괴륵하고 재용존책이라 분괴설비를 부준천식이라 섭녀여지하니 기계사파리라 삼변기비에 수사가찰이라 수지가찰은 기변이하오 사오위속호 팔고위다라 삼소위구하니 시왈도양이요 삼다이육하니 노음시당이라 일소양다는 소양지치리라 숙팔소음고 소양다이리라 기득초효하고 부합전시라 사시묘구를 여천지비라 삼변일효코 통시팔변이라 육효발희의 괴체가견이라 노극이변이요 소수기상이라 육효개수면 단사시당이라 변시기효허니 양겸수미코 변급삼효의 점양괴체라 옥사호고의 시피소존이라 사이오일의 이분일전이라 개편이타의 신성구회라 소시경허는 삭차시피라 건점용국호 곤점용육이라 태아피니요 구희내복이라
의수지원의 삼천양지라. 수에 기대어진 그 근원에는 삼천양지라. 하늘은 삼으로 하고 땅은 이로 안 됐지요? 삼천양지 앞에서 오라는 숫자가 나온댔지요. 연이 극지에 5하고 가운데 10을 합하면 50이라는 대연수가 나오는데 연이 극지에 50렙이라. 불어날 연자야. 불어나서 극도에 다다름에 50, 50이라는 그 대연지수가 갖추어지더라. 시왈 대연이니 이것을 대연이라고 하니. 대연지수예요. 그 대연지수라고 해요. 허일무미코 하나를 비워서 쓰지 않고 기용 기위용자는 49시라. 그 씀이 쓰여지는 것들은 하나는 비워둬서 그 태극을 상징하고 쓰여지는 것은 49책이다. 49개다. 신수 평분하야 신자는 펼신자는 펼신자의 뜻이에요. 손을 펴서 평분 평평하게 나누어서 치우어괴라. 그 오른쪽 그 책상 위에 딱 배치해 놓는다. 이따 한번 해볼게요. 치우일시아야. 그래가지고 그 딱 논대 논 오른쪽 거기서 하나의 시초를 들어서 괴좌소지하고 여기 좌측에 있는 새끼손가락 사이에 하나를 딱 껴놓고 내 이 우수로 오른손으로 설 좌지책이라. 이 좌측에 들고 있는 것들을 재해 나간다 해야죠. 어떻게 재해 나가냐면 여기 아까 이제 거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치우어괴라. 오른쪽 그 책상 위에 딱 논다. 그 다음에 치우일시하야 괴 좌소지 새끼손가락에 낀다 해야죠. 그리고 내 이 우수로 설 좌지책이라. 좌측에 있는 책들을 빼내는데 사사지의 네 개씩 빼내는 거예요. 추나추동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네 개씩 딱 제함에 귀지우르기다. 그래서 그 늑에다가 여기 손가락 사이에다가 낀다 이거죠. 나머지를 끼는 거예요. 나중에 초록 좌수하니 처음에는 좌수에 끼니 무명지가 아니다. 문명지 사이에다가 낀다. 아까 그 나눠드린 게 있어요. 거기 잠깐 보실래요? 거기 이 작은 종이에 1번이 있어요. 근원에 수를 의지하는 근원에, 즉 수가 나오게 되는 근원에 삼천 양지라. 하늘은 3, 땅은 2다. 연이 극지에 그 3, 2를 극도로 숫자를 미루어 나가보매 50렙이라. 50이 이에 갖춰지더라. 시왈 대연이니 이것을 대연지수라고 하는데 대연이라고 하니 허일 부위요. 하나를 비워두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건 태극을 상징한댔지요. 기위 용자는 49시라. 그 쓰는 것들은 49개의 시초 때다. 신수 평분하야 손을 펴서 평분 평평하게 나누어 가지고 치우어 괴라.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는다. 그리고 치우일시하야 그 우측에서 하나의 시초 때를 취하여 괴좌소지하고 좌측 소지 소지 사이에 끼고 걸고 내 이 우수로 설 좌지책이라. 그리고 오른손으로 비어있으니까 여기서 네 개씩 제하는데 사사지여에 넷씩 넷씩 제한 나머지에 귀지우릅니다. 그 나머지를 손가락 사이에 낀다 해가지. 초록 좌수하고 처음에 좌측 손에다가 끼었으니 무명지간이라. 무명지 사이에 낀다 해가지. 첫 번째 나머지는 그 다음에 우책 우설에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책수를 좌측으로 좌설에 좌측 손으로
내식 제나람의 장지시 아니라. 그 엄지, 검지, 장지니까 장지가 편안하게 된다. 재륵지기를 두 번 낀 그 기라는 건 짜투리거든요. 두 번 낀 짜투리를 통괴지산이라. 합해서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불오직군이 5가 아니면 9가 되니. 아까 전 5가 나왔고 한수님 9가 나왔었죠. 12일변이라. 이것이 일변한 거네. 첫 번째 변화한 거네. 그래서 18변법이라고 하거든요. 18번을 해야만 괴가 나오니까. 치차 괴륵하고 이 괴를 딱 꽂아두서 재용 전책이라. 다시 남아있는 그 시추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 이거죠. 분괴 설기를 괴를 나누어 설기 그 돌아갈 것을 세기를 부준전식이라. 또다시 앞에 했던 방식대로 따라서 하게 된다. 삼력여지하니 세 번째 또한 그렇게 하니 기계사팔이라.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저기를 뽑으면 나머지가 4 아니면 8이 된다. 삼변 기비의 세 번 변화함에 변화가 이미 갖추어짐에 수사 가찰이라. 그제서야 비로소 숫자를 살필 수 있게 된다. 수지 가찰은 네 변 이하오. 그 숫자를 살필 수 있는 것은 그 변화는 어떻게 하는고. 그 명칭은 어떻게 하냐 그 얘기예요. 사오 위소요. 사가 남든 오가 남든 사나 오는 소, 젊을 숫자 소가 되고. 4는 짝수, 5는 홀수가 되는 거지, 그죠? 8, 9, 위다라. 음수는 8, 양수는 9인데, 8과 9가 다가 된다. 여기서 소와 다를 동그라미를 치세요. 소, 다. 그렇게 해서 3소, 위, 9 하니. 그 소가 3개가 되면 9가 되니. 시왈, 노양이요. 응? 노양이 되고. 세 개가 다 4545 이렇게 나온 거를 말하겠죠. 3다 위륙하니 그 다가 세 개 모아지면 6이 되니 노음 시당이라. 그것을 노음이라고 한다. 1소 양다는 소는 하나인데 다가 두 개인 경우는 소양지 7이 되고 숙팔 소음고 무엇이 팔 소음이 되는 고 소양 다일이라. 소는 두 개고 다가 하나인 경우가 소음이 된다. 이게 이제 요 그림에 설명된 요 그림이지요. 요게 바로 그걸 설명하는 거지요. 거기 잠깐 보시면 효의 판별과 표시법이라고 돼서 정리가 돼 있어요. 사상으로 따지면 노음, 소양, 소음, 노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음을 또는 태음이라고 하고 노양을 태양이라고도 하지요. 가로 안에 산까지 숫자를 보면은 노음은 삼다, 다가 세 개라 다 나온 거죠. 다라는 것은 8이나 9라는 숫자가 남은 거랬지요. 그래서 9, 8, 8 이런 경우는 삼다가 돼서 표시할 때는 1, 2, X로 이렇게 표시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소양은 일소양다예요. 일소, 이 일소라는 것은 588, 그죠? 그 다음에 다는 9, 아니, 588은 이게 다가 되는 거고, 소가 하나고 다가 두 개인 거. 초효하고, 이미 초효를 얻고, 이렇게 해서 초효가 생기는 거죠? 초효를 얻고, 부합 전시라. 또다시 전에 했던 시초대를 전부 합한다 이거죠. 그래도 끝까지 태극인 하나 빼는 건 안 쓰는 거예요. 46구를 49개를 여전집이다. 앞에서 했던 방식대로 천지인 나누고 한다 이거죠. 3변 2류요. 3번 변하여 한 효가 되고 통 18변이라 통합해서 18번 변하게 된다 이거죠. 6효 발휘에 6효가 발이 다 이제 그 드러남에
쾌체 각연이라. 그제서야 비로소 이게 무슨 괴인지 괴의 형체가 형체를 볼 수 있게 된다 해야죠. 그렇죠? 그제서 이제 육효가 다 만들어진 거니까. 노극이변이요. 노는 극도로 갔기 때문에 변화하게 되고 소수기상이라. 젊을 소자 소는 그 상도를 지키게 된다 해야죠. 육효 개수면 그러니 육효가 다수하면 즉 육효 다소라면 어디서 보냐면 즉 하나도 안 변한다면 그죠? 불변을 가면 단사시달이라. 단사가 이에 합당하고 단사를 보고 그거 판별법이 뒤에 나와 있어요. 어디 있냐면 요 아까 프린트 드린 거 뒷면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걸 먼저 보고 정리를 할까요? 체와 용이 있는데 이 체는 이게 상궤와 합궤를 말할 때 즉 내궤와 외궤를 말할 때 내궤가 체예요. 용은 이제 밖에 궤인데 체와 용이 무동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은 본궤를 보는 거예요. 본궤를 한 효만 변하게 되면 본궤에서 변한 효를 보고 여기 본궤와 직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하게 되면 그 변한 궤가 이름이 바뀌잖아요. 궤가 바뀌어지는 궤 이름이 직궤. 본래 내가 처음에 궤를 뽑았을 때 그 궤 이름이 본궤예요. 그래서 처음 뽑았던 궤를 체, 옮겨가는 궤를 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두 효가 변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본궤의 변효 중에서 위에 있는 혀를 본다. 그 다음에 그 직궤에 가서는 뭘 보냐면 본궤의 변효 중에서 하효, 아래효를 본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한번 잡으실 거예요. 세효가 변할 때는 본궤 총론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체는 본궤의 총론을 가지고 보고, 용궤, 즉 직궤의 총론을 가지고 보라 해야지. 내효가 변하면 본궤는 두 개만 안 변하는 거죠. 직궤의 변하지 않는 효 중 하효, 아래효를 본다 해야지. 그 다음에 용을, 온용을 어디서 보냐면 직궤의 변하지 않은 효 중 위의 효를 본다 해야지. 다섯 효가 다 변했으면 직궤의 변하지 않은 효를 보고 그 다음에 용자리 가서는 본궤의 변하지 않는 효를 본다. 여섯 효가 다 변하면 다른 궤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럴 때는 직궤, 그 변해서 바뀌어지는 그 궤의 총로를 본다 해야지. 근데 그 밑에 자로 딱 그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요. 위의 표에서 찾아서 보되 체를 70에서 80% 정도를 보고 용을 20에서 30% 정도의 비율로 풀이를 한다. 즉 체를 주로 해서 보고 용은 참고 정도로만 본다. 이게 바로 점을 치는 용례다 이거예요. 기득 초효하고 이미 초효를 얻고 부합 전시라 다시 전에 앞에 있던 시초를 전부 합한다. 46호를 여천지입니다. 49개의 그 시초때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한다. 3변 1효코 3개 다 변하게 되면 이제서야 한 효가 되고 통 18변이라 통합해서 18번의 변화 과정을 갖는다. 육효 발휘에 육효가 발휘됨에 괴체 각연이라 괴체가 이제 괴체를 볼 수 있게 된다. 내가 무슨 괴를 뽑았는지 거기서 변효는 뭔지 이게 보이게 된단 말이죠. 노극이변이요. 노는 극도로 돼서 변하고 소수기상이라 소는 지켜 그 상도를 지키게 된다. 육효 개수면 육효가 다 지키는 게 나온다는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지요. 그럴 때는 단사시당 단사를 보고 변시기효하니 변화할 때는 그 효를 볼지니 이효가 변했을 때는 변한 효를 본다는 거지요. 양겸수미요.
두 개가 변하면 숨이 위와 아래를 보고 변급 3효에 그 변화된 것이 세 효가 변화됨에 정양괴체라. 그 양괴체, 본괴와 직괴의 괴체를 전후 본다. 혹사호구에 혹은 네 개가 변하고 혹은 다섯 개가 변할 때에 시피소존이라. 저 변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발을 보고 보는데 네 개가 변할 때는 사이, 네 개가 변할 때는 이 이효를 변하지 않은 이효를 보고 다섯 개가 변할 때는 오효 중에서 변하지 않은 한효를 보매 이분 일전이라 이효는 나누어서 보고 하나는 전일하게 본다 해야지. 개변이타에 육효가 다 변계가 돼서 다른 것으로 됨에 신성구회라. 새로운 것을 만들고 옛것을 허물어버린다. 본래 뽑았던 개는 안 보고 새로 옮겨지는 개만을 살펴본다 해야지. 소식영어는 소식영허는 사차식피라. 불어나고 자라나고 꽉 채워지고 비는 것은 이를 놓고 시피 저것을 본다 해야죠. 건점 용구요. 그럼 건괘에서 다 변하면 뭘 보느냐? 바로 용구라는 게 있거든요. 용구를 보고 고는 용육을 본다 해요. 용구와 용육이 따로 붙어 있어요. 다른 괘는 없지만 건괘와 본괘만 따로 있어요. 태악비니요. 태괘가 전부 변하게 되면 비괴가 되는데 비지빈이란 말이 있어요. 사람도 아니다.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하는 그런 괴가 있어요. 택괴는 비괴가 되는 것을 경악하고 그렇게 변하게 되면 아주 깜짝 놀라는 일이고 구희 내복이다. 전풍구자 국괴가 변하면 다 변하면 지뢰복 복괴가 되는데 그것을 기뻐한다. 이것은 이제 변화하는 예를 들어준 거예요.